리포. 안녕하세요. 해성부터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2강, 심화 챕터 2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장문 독해 중요공 입문. 제가 가르치는 독해책에서 그 중에서 좀 문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장만 한번 뽑아놔 봤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신사는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냥 명사대 아닌지가 나왔죠. 명사대 아닌지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 신사는 살고 있는 in the country, 시골에서 보냈다. 사람 사물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물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뭐가 끼었어요? 이렇게요? 전명구가 끼었잖아. 전명구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 어디 있는이잖아. 그 숙녀에게 도시에 있는 많은 편지들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신사는 살고 있는 시골에 보냈다. 그 숙녀에게 많은 편지를. 어떤 숙녀죠? In the city, 도시에 있는. 자, 1-1입니다. 1-1은 여러분 1이라는 문장에서 1-1이 약간 좀 추가되는 문장이라고 했죠. 다시요. 나의 아빠 살고 있는 도시에서 by 사준다. My grandparents 조부모에게 시골에 있는 많은 선물을.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네요. 어떤 선물? 그들이 원하는 purchase는 여러분 사다요. 사기를 매달. 됐나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되어라. 있다죠. 있다. 유도부사. 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호수가 in Korea. 한국에. 자, 관계대명사 나왔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가 중간 정도에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to see. 동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to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습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자, 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호수가 한국에. Plenty of tourists요. 많은 관광객들이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would like, want의 뜻이죠. 원하는 보기. 3번입니다. 여러분, being으로 ing로 시작했죠. 근데 콤마가 있다 없다? 콤마가 없다. 그러면 to, be나 being은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되는 것은 a kind doctor, 친절한 의사가. 자, 관계대명사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자, 다시요. 되는 것은 친절한 의사가 모든 사람이,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앞에는 늙은이가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필요하다 나에게. 한 번 더. 친절한 의사가 되는 것은 필요하다 나에게, 모두가 존경하는. 3-1 갑니다. 뭐가 첨가됐나요? 여러분 쭉 한번 봐보세요. 아, 이 정도가 첨가됐네요. 이 정도. 됐죠? 아, 이 정도. 이렇게. 전명구하고 이렇게. 자,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되는 것은 친절한 의사가 모든 사람이 내 고향에 있는 존경하는 필요하다. 그 숙녀에게. 어떤 숙녀? 원하는 성공하기를. In Korea. 한국에서. 아,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이. B를 빼야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ing로 시작했습니다. ing로. 콤마가 있다 없다? 콤마가 없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은? 듣는 것은 음악을 for 3 hours. 3시간 동안 날마다 돕는 다. 사람들이 이 을룰 아니다니까. 지각사육 수동의 특징. 을룰로 해석을 안 한다. 늙은이가 한다. 돕는다.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도록 또는 행복하게 되도록. 됐나요? 자, 4-1 갑니다. 자, ing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있다 없다? 콤마가 없다. 뭐뭐 하는 것은? 듣는 것은 음악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첨가됐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1시간 동안 날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어이, 돕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전명구가 첨가됐잖아요. 이렇게 전명구.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슬프게 또는 행복하게요. 이 end를 제가 5화로 이렇게 수정해 놨습니다. 5번 겁니다. 자, 콤마가 있다 없다? 아, ing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있다. 이렇게. 콤마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뭐 해서죠. 그죠? 들어서 음악을 그들이 좋아했던 1시간 동안 날마다 사람들은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can be sad, 슬프게 될 수 있다 또는 행복하게 될 수가. 넘어왔습니다. 자, 2장이 되겠네요. 2페이지요. The female doctor. 그 여자 의사는 일하고 있는 in the hospital. 병원에 충고했다. 여러분 이게 5형식 동사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5형식은 어떻게 쓰인다? 동사 뒤에 사람. 이때 이걸 뭐다?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해석하는 방법. 충고했다. 그 환자
에게 또는 환자 가 에게가 좋겠네요. 환자에게 stop 멈추도록 smoking 흡연을 1-1입니다. 그 여자 의사는 관계대명사 들어갔네요.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아 여러분 눈치 까셨나요? 명사 뒤에 나오는 그냥 ing와 이 관계대명사 해석이 똑같죠. 왜? 두 개 다 니온으로 끝나니까 일하는 일하는 이렇게요. 병원에서 충고했다. 그 환자에게 어떤 환자? 명사 뒤에 전명구 넣어놨잖아 이렇게. 자 patient room 그러면 입원실입니다. 입원실 병실.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stop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멈추더라. 자 1-2입니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은 관계 대명사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렇죠. 됐나요? 자,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충고했습니다. 그 환자에게 병실에 있는 멈추도록 흡연을 콤마인지 나왔네 여러분. 콤마인지 뭔마하면서 말하면서 뭘 말하면서 스모킹 흡연은 is harmful 해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1-1-1-2가 전부 다 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그 남자 그녀 옆에 있는 말할 것이다 나에게 돌보라고 그 아이를. 자 근데 2하고 2-1하고 차이점이 뭐다? 관계대명사 하나 더 집어넣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관계대명사 정도는 우습게 해야 된다. 그 남자는 이제 stay 머물고 있는 그녀 옆에 관계대명사 제가 우습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머물고 있는 그녀 옆에서 윌테 말할 것이다 나에게 돌보도록 그 아이를. 어떤 아이입니까? 룩 보이는 일 아픈이죠. 아프게. 3번으로 갑니다. 나도니 A, but also B.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 소년뿐만 아니라 그 소년도 어떤 소년입니까? 명사 대 ing 듣고 있는 그 뉴스를 투투용법 나왔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너무 화가 나서 말할 수가 없다. 어떠한 것도 to 누구누구에게 그 선생님에게. 4번 갑니다. The child 그 아이입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그 아이 look 보이는 nervous 초조하게 nervous 초조한 너무 두려워해서 a dog 개를 두려워해서 to go out 나갈 수가 없다 by himself 혼자서. 예, 여러분 이 개에다가 어 이렇게 붙여줘야 돼. 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법은 여러분 이 구문 독해가 충분히 연습이 되고 해석이 어느 정도 될 때 문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갑니다. 그 장미입니다.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아, 문장이 엄청 기네요.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여러분.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전치사 앞에서 끊어줘야 된다. 해석합니다. 그 장미는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of all the flowers 모든 꽃들 중에서 이게 동사입니다. 하나 다 가장 비싼 꽃들 중 in Korea 한국에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멋멋한 것 중에 하나.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3페이지까지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자, 많은 선생님들 가르치는 우리에게 수학을 사람 사물 돕는다 우리가 피가 빠졌나요 여러분이 피가 돕는다 우리가 풀도록 그 수학 문제를 하루에 두 번. 자 2번으로 갑니다. 그 신사 관계대명사 나왔죠. 여러분 리틀은 부정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부정의 뜻이라고. 자 그 신사 돈이 거의 없는 have trouble ing요 여러분. 수거죠 수거. 중학교 과정에서 아주 잘 나오는 수거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g 하는데 지불하는데 it's rent house rent 집세를 자 도 뭐뭐 할지라도 접속사죠. 그가 has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자 아빠를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직업이 내과 의사인.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시작해서 콤마 있어 없어? 없잖아요. 뭐뭐 하는 것은 자 주는 것은 아시 나왔네 것을 그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가 돼야 돼요. 다시요.
주는 것은 것을. 왜 을누리한테 주동사 나왔잖아. 네가 가진 것을 to 누구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quite hard. 매우 힘들다. 3-1 갑니다. normal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뭘 대절이야를.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리고 그대로 넣어놨어. 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 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is quite hard.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4번 갑니다. 자, 4번입니다. 나의 이모는 희망한다. 뭘? 주어가 동사하기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희망한다. 뭘? 우리가 돕기를. 그, 가난한 사람들. 자, 명사, 콤마 명사가 동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상급이잖아. 더 플러스 명사는 원만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in the world. 세상에서. 4-1입니다. 나의 이모, 관계대명사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여러분, 봐요. 관계대명사 이제 충분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모는 본인은 친절하게 희망한다. 우리가 돕기를 그 사람들을 가장 가난한 in the world 세상에서 투부정사 이때 투부정사에서 어떻게 할까? 문마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자, 5번 갑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대쩌리아를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should 문마해야만 한다고 공부해야만 한다고 영어를 so 대시 나왔네요. 여러분 so 대시 붙어있네. 멈마하기 위하여 떨어졌네. 멈마해서 멈마하다. 5번 해석 다시 합니다. 자,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해야만 한다고 영어를. 내가 되기 위하여 영어 선생님이. 6번 갑니다. 사람들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 사람들. 자, 비동사 뒤에 전명구 나왔잖아요. 그럼 있답니다. 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나오면 있다. In the poor country. 가난한 나라에 있는 시작했다. 뭘 사용하는 것을 알파벳을 자 1919년에 to 읽기 위하여 영어 교과서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앞에 기초구문독해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 반복했잖아요. 꾸준히 자 이 심화책 하는 목표가 뭐다고요? 아하 기초구문에서 배웠던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반복 연습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시중에 나오는 여러분 독해책을 선정을 하여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